네, 오늘 명품 열무 한번 시범부터 하겠습니다. 명품 열무 씨 뿌리는 거에 금사님께서 상당히 자신이 생기셨어요. 일단 씨를 봉다리를 뜯고 계신데, 이거 원래 저희 천막에 있던 건가요? 아, 또 그새 또 혼자 가서 사오셨습니다. 우리 금사님은 굉장히 쇼핑을 아, 씨 한번 보여주세요. 씨가 왜 이렇게 두껍냐? 열무는 원래 이렇게 두껍냐? 오, 이거 뭐 잣 같은데, 잣. 아, 이게 어감이 좀 그러네요. 잣 같다. 네,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. 뭔가 지금 약간 뭐랄까 지금 지금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. 네, 씨를 걱정하지 마. 나 이제 고수됐다니까. 네, 씨를 뿌리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면서 나 이제 고수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멘트를 날리셨습니다. 이제 노동 필요 없다니까. 다 씨로 이제 다 고수됐어. 아니, 고수되고 자식할 게 뭐가 있습니까? 씨가 뿌려가지고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. 아, 그러니까 흙을 거의 살살 덮으면 되죠? 안 덮어요. 아, 그건 아예 안 덮어. 네, 아예 안 덮는다. 안 덮고 그냥 물이나 주고. 네,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나는 거예요. 그렇죠. 아, 내가 이런 응, 몰랐지. 모르고 흙을 덮어 댔으니. 아니, 근데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뭐 이렇게 새들이 와서 그냥 씨를 바로 먹어버리면 어떡해? 굉장히 많이 뿌리시는데 지금? 싸니까 많이 뿌리시는 건가요? 아니 쏙가내니까 어차피 이거를 쏙가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은 남았어요. 절반 이거 하나 다 뿌려야지만 되는 건데 내가 아홉 가지 사오는 바람에 절반 남았어요. 예, 보이시나요? 열무 씨는 확실히 보이네요. 빨간색 색깔이. 예, 저희가 요거 씨앗으로 뿌린 건데 열무입니다. 열무. 뭐 열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열무. 그리고 싹이 올라왔습니다. 꽃대박. 어떤 거요? 꽃대박.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거. 이렇게. 이게 보이시나요? 그러니까 씨앗이 씨앗을 까면서 싹이 올라오는 거고, 이 상태에서 지금 조금 큰 게 저렇게. 아, 이거 때문에 저렇게 그 옆에 요렇게 올라왔습니다. 네, 열무입니다. 열무. 열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일단 예, 열무밭입니다. 열무밭. 열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죠? 열무는? 열무 밑에 무가 있는 건가요? 열무. 네, 뭐 조그만 해갖고. 그럼 이 이파리만 김치로 해서 먹는 거예요? 좀 확대해서 보니까 이거 벌레를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요. 약을 줘야 되는 거죠? 약을 안 주고는 자랄 수가 없는 것 같네요. 열무도 이쪽 보시면은 엄청나게 구멍이 나 있네요. 열무입니다. 열무. 열무밭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열무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우리가 열무를 심었는데, 이 우리가 그동안 좀 바빴어요. 그래갖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풀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열무가 제대로 안 됐는데, 일단은 약도 안 쳤고, 일단은 열무가 났기 때문에 또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열무김치를 오늘 한번 담궈보려고 합니다. 열무가 좀 끄트머리가 작네요. 여기에 그 쪽파를 심으려고 이제 열무가 지금 때가 꽃눈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일단은 쪽파를 심으려고 여기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열무를 뽑았으니까 담가야겠죠. 아, 우리가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갖고 단일을 아무것도 못했어요. 휴가도 갔다 왔고.
오우씨야. 커지는 게 열무보다 크다. 뽑았네. 없어요 이제. 오, 너무 열무가 안 됐어요. 보이시죠? 요만큼인데 한 두 번 먹으면 없을 것 같은데요? 아, 아무튼 열무도 망하긴 했는데 요걸로 김치 한번 담가 볼게요. 열무 김치에는 이제 다른 거보다는 이제 일단은 빨간 고추가 들어가거든요. 빨간 고추요? 지금 우리가 빨간 고추가 좀 많이 열렸어요. 이렇게 흐물흐물하네. 이거 청양인데? 빨간 고추 청양인데? 괜찮으려나? 얘는 왜 이렇게 흐물흐물하냐? 고추를 고르고 계십니다. 아삭아삭한 거, 요 아삭아삭한 걸 따야지. 이게 꽈리고추 쪽으로는 단단한 게 보이는데 꽈리고추를 하도 안 따 먹어갖고 지금 우리가 빨간 고추가 됐어요. 꽈리고추 누가 꽈리고추를 빨간 고추로 먹냐고. 나중에 이거 저기 뭐야, 고추 말려갖고 고춧가루 만들어도 되겠어? 이만큼 땄습니다. 네. 어차피 대충 씻고 또 자세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니까. 아, 열무가 안 됐어. 망했어. 그 끝에 무가 달려있어야 열무 아닌가요? 무도 안 달려있는데 뭐 열무라고 자꾸. 이파리가 있으면 열무지. 뭐 달려있잖아. 어? 뭐 달려있잖아. 이게 뭔가 이게? 그렇지. 원래 열무는 무가 작아. 열무에 무가 큰 거 봤어?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지금? 어? 이거 잘 씻어야 될 것 같은데? 왜? 이거 조금 많이 붙어있는데? 뭐가 많이 붙어있는데? 그니까 이 밑에만 일단은 씻고 대충 씻고 좀 이따가 자세히 깨끗하게 씻는다 했잖여. 일단은 지저분한 것만 떼내고. 좋겠다. 일단 넣어봐요. 아니, 이거밖에 없으면 안 되는데? 왜요? 음식할 때 소금이 들어가. 어느 음식이야? 둘 다, 열무랑. 안 들어가진 않아, 들어가, 이거. 내가 분명 소금 안 가져왔나?